카카오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은 1조 9,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,300억 원으로 108% 늘어 컨센서스인 매출액 2조 1,310억 원과 영업이익 1,53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됩니다. 플랫폼 매출액은 9,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% 증가하고 콘텐츠 매출액은 1조 340억 원으로 33% 늘어날 전망입니다.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의 컨센서스 대비 큰 폭의 하회 요인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정책 변경에 기인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 방식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3%에서 4% 수준만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하반기 이후 광고 단가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